자, 그럼 딱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티다육에서 사자님과 요 다육이 분갈이 하는데 공통점이 쌍두. 요 다육의 이름은 누비스타. 루비스타. 가격은? 5,000원이요. 와, 요거는 이거 핑크니모. 핑크니모. 가격은? 걔가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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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요 사각화분에 저희가 이제 요렇게 하는 이유는 요런 딱 수형에 같은 화분에다가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정리하려고 키핑장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같은 화분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지금 요 화분 찾는데 시간 오래 걸려서 그지? 요 수형에 딱 맞는 화분을 찾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핑크니모, 사장님은 루비스타. 분갈이 시작합니다. 사장님 바꿨어. 너무 어둡다. 어두워? 지금 이렇게? 응, 맞잖아. 사장님, 나는 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응. 아니야. 아니야? 원래 있는 애인데 얘가 지금 뭐라 그럴 때 자꾸 이렇게 이쁘지도 하고 뭐 자르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변이가 왔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것 같아. 로비스타.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친숙한, 어머. 있잖아, 우리가 훌훌. 엄청 신경 써서 했어. 배수가 잘 되겠지. 근데 이거 5천원 팔아갖고 남나? 몰라. 이렇게 흙을 좋아해서 갖고? 몰라. 나 이런 식, 그냥, 무슨,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 그렇지. 왜냐면은 흙값이 만만치 않거든. 심어보니까 알겠지. 그럼. 흙값, 약값. 약값도 장난 진짜, 아니잖아. 흙값이 약값 장난 그러니까 진짜. 아니겠지. 근데 그래서, 진짜로, 요런 다육들, 이렇게 심어진 거 보면, 진짜 심는 이 농가도, 이거를, 그럼. 또 하엽이 있다. 나는 나도 있어. 나도 이 있어. 하엽 심지어 얘네들 자연군생이야. 오 진짜 이 꼬지 때부터 같이 꼬지인가 컸나 보다. 보다. 같이 큰것 같아. 그치 그치.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원래는 약간 새엽인데 얘가 아, 원래? 아니, 엄청 통통하더라고요. 물을 많이 먹였나 아니면 어디서도 본 적도 없는 그런 통통함. 원래 그렇게 통통하지 않는데 얘가? 진짜 불편해. 엄청 통통하더라고. 근데, 아니, 요거는 뭐야? 그 이거 영양제 아니야? 오스모코트라고 영양제네. 농가에서 많이 쓰지. 세상에, 이게 영양제 먹으면서 큰일이었어? 아, 그거 넣으면 이렇게 애들이 통통해지긴 하더라. 아, 그래? 맞아, 맞아. 걔들이. 그건 뭐야? 뭘로 나도 한번 통통하게 기어보고 싶다. 저기 있잖아. 뭐? 오스모코트라고 써 있잖아. 오스모코트? 위에. 아! 걔가 푸대로 나오는 게 있어. 농가에서는 그거를 키울 때 많이 써. 이거? 되게 좋더라고. 닭한테 많이 쓰신다. 얼마야? 이거 7,000원인가? 그럼 어떻게 그냥 화분 위에다 올려? 흙 배양통에다 넣어?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배양통에다 넣네. 여기다 여기는? 놓고 우리는 이제 가끔 위에다? 영양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위에다 얹혀주면 위에다? 되지. 이 기술에 주면 딱 아니야? 괜찮지. 이거. 그러니까 분갈이 못해준 아이들. 못해준 애기들. 그때는 올려줘. 난 요새 분갈이 해도 막 먹여. 언니네 여기 한 영양제 한번 털어봐야 되겠다. 뭘 털어? 털게. 이거는 언니? 그것도 영양제. 그거는 이제 액상. 액비. 이거 얼마야? 2,000원. 2,000원? 아, 나 요즘에 나 영양제 관심 많아. 왜? 나 뚱뚱하게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아, 뚱뚱하게 키우려면 이거 최고야. 이거? 어머, 사장님, 나 파심제도 있다. 응, 그거 5,000원. 이거 5,000원? 이건 어떻게 놔? 그냥 화분 위에다 놔? 이거를 물에다가 여기서 한 것처럼 이렇게 녹여서 하라고 했는데 못 써. 저기 막혀. 그래, 그러니까 위에다 올리는 게 위에다 최고죠. 올려서 그냥 살살 근데 이거 녹여갖고. 좋더라고, 괜찮더라고. 이것도 괜찮아? 써보니까 괜찮더라고. 나 요즘 영양제에 관심 많아. 아, 진짜? 그것도 다 언니 때의 시기가 있어. 응. 왜냐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육이는 영양제 필요 없다면서요? 막 이렇게. 왜냐면 쬐끄맣게 키우는 게 목표인 줄 알고. 근데 사실은 나는 그래. 사장님, 우리가 다육이 그 흙에 극강으로 배수를 좋게 하는 게 다육이 살안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수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뭐라고? 다시. 다시. 자, 우리 지금 보통 마사를 70%나 넣잖아, 여기에다가. 그 이유가 다육이한테 영양을 덜 줘서 살을 덜 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수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배수. 그렇지. 나는 배수가 목적이고. 맞아, 맞아. 다육이, 저도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지만은 나는 그래. 요거는 다육이가 배수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다육이도 영양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서는 나는 아 다육이 영양제 조감해서 키워도 되는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줘야 돼요. 줘야 왜냐면 돼요. 다육이라고 해서 화분을 관엽처럼 큰 화분이 아니라 맞아 맞아. 얘들은 화분이 작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우리가 뭐 얘들을 뭐 자주 분갈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화분은 작고 영양제가 필요하긴 해. 배수는 엄청 잘 돼. 물 주면 바로 줄줄 흘러. 바로 빠져버려. 바로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육이가 물을 싫어하지 않아요. 과습을 싫어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과습을 조절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배합을 해. 이렇게 그래. 배합을 하는데 이제 어떤 오해를 하는 게 다육이는 돌만 먹고 살아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저는 그랬거든요. 맞아.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영양제 안 줘도 돼요. 근데 이제는 나는 생각을 좀 바꿨거든. 그게 아니었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배합을 하는 건 과습을 막기 위한 그냥 극강의 조치인 거고 물 배수 좋게 하면서 과습을 막는 거고 그치. 그리고 영양제는 내가 애들한테 항상 그러니까 매달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쩌다가 1년에 몇 번인데 한 두 번 그 정도인데 일단은 너무 작은 화분은 얘들을 어떻게 요 정도 화분이면은 이거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매번 분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밑에다가 영양제 그 이거 아까 이거 해결한 애들 해갖고 점연을 시켜주면 좋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영양제를 쓰는 시기는 저는 봄이 최적기라고 생각해요. 맞아. 가을도 별로예요. 왜냐면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봄, 가을이 날씨가 비슷한 것 같아도 하루하루 더 추워지는 거랑 하루하루 더 따뜻해지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왕이면 봄에 봄에 그렇죠. 봄에는 성장하게 해주고요. 봄에 성장하게 여름에는 유지 네. 가을에도 그냥 성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가을은 물들기야. 물들면서 굳히기. 굳히기야. 맞아. 애들 단단해져야. 겨울도 유지하기. 그래서 딱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지 이거를 알아. 그렇지. 근데 진짜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계절 내내 굳히기. 너무 빨리 굳혀서 색깔을 빨리 보고 싶거든. 너무 예쁜 색감을. 맞아.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좋아. 지금 당장 어떤 화분에 얘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영양제 주고 칼슘을 주고. 그치. 그러니까는 그리고 하도 나는 내가 왜 그러냐면 하도 맨 처음에 다육이 시작할 때 모든 채널에서 다육이는 영양제 안 줘도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다육이 키우기 아주 쉬워요. 영양제 같은 거 안 주고 물만 줘도 잘 커요. 근데 접근하라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난 지금은 조금 생각이 틀려요. 그만큼 이제 노련해진 거지. 조금 생각이 틀려. 언니 작은 맛을 넣네? 왜냐면 공간이 좁으니까 굵은 맛을 올려놓으면 너무 마사만 눈에 보일 것 같아서 좀 작은 화분에는 초마사 그리고 얘는 뿌리를 많이 자른 게 아니라 크게 고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올려도 될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이 다육이 너무 신기한 게 진짜 언니 목대 가늘었거든? 얼굴이 근데 이렇게 커. 그러니까 아까 영양제 들어있었잖아. 와 신기해. 그러니까 애가 토동토동 게 살이 쪘어. 응 엄청. 그러니까 팔다리는 가는데 살이 나야? 팔다리는 가는데 하긴 난 팔다리도 아니야. 나는 손목하고 발목만 가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애가 얘네들은 살이 찐 거지.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근데 너무 예쁘다. 내가 누비스타가 올라 있어 언니? 어 있지. 그거 없더라고. 난 처음 보는데.
이렇게. 어? 언니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어. 뭔가를 이꼬지를 하고 하면은 아기가 좀 틀리게 나올 때도 있고 네. 적심을 했을 때 또 아기가 네. 틀리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꼬지를 네. 해서 다 똑같이 나오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리고 또 얘는 아까 영양제도 많이 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클 가능성도 높네요. 우리가 이 작은 화분에만 심다가 네. 밭을 만들어서 삽목판이나 밭에 심으면 애들이 토동토동해져.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거죠. 거기다 나도 영양제를 좀 섰거든. 그럼 애들이 엄청 한엽 쓰면서 뚱뚱해지더. 원래 새엽이었는데 밭에 들어가면 뚱뚱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양제를 좀 섞어서 애를 좀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얘도 아마 뭔가 입꼬지를 했든지 입을 꽂았어. 얘를 이렇게 하면 우리도 입꼬지 해봤잖아요. 네. 얼굴이 어떤 애는 한엽으로 나오고 어떤 새엽으로 나오고. 그치. 그런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얘네들이 같은 애기라고 하니까 못 믿겠어. 그러니까 다른 애라고 얘는, 해도 믿을 것 같아. 얘는 오리지널이라 그러면 얘는 이제 약간, 약간 변이가 와. 다른 세상에. 칙칙. 와우. 어머 언니 이거 너무 이쁘다. 피크니 뭐 대박. 이뻐. 어머 웬일이야. 세상에 새콤 환상적이다. 얘는 아주 물이 안 들어서 그냥 대면한데 요 애기 물 들면 이렇게. 요런 모양. 작년부터 있었던 아이인데. 얘도 조금 물을 많이 주면서 키웠으면 아마 토동토동해졌을 것 같아. 그러겠지. 그 차이인 거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키우느냐. 영양제 많이 먹이면서. 맞아. 얘는 좋은 걸 많이 먹고 크네. 얘는 좋은 걸 못 먹고 크네. 그러니까는 다육이 키우는 게 키핑장과 베란다의 환경만큼 키우는 사람이 제일 먼저 중요한 환경이야. 당연하지. 맞아. 우리도 봐라. 맞아. 고기 많이 먹고 이렇게 많이 먹고 저기 한 사람은 얼굴이 조금 포동포동하고 풀만 먹은 사람은 아니야? 이게 간은 날씬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얘 잘 먹은 것 같아. 부잣집 부잣집도 비슷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같은 환경이라도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다육이가 다른 모습을 당연하지. 그러니까는 나는 왜 이래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 어떻다고 말해줄 수가 없어. 없어. 그리고 얘가 안 닮았어요. 얘 똑같은 애 아닌가요? 하고 사진을 갖다 주시면은 어쩔 때는 못 알아보는 애도 있으니까. 아 맞아. 진짜 못 알아보겠어. 진짜 환경만큼 중요한 건 키우는 사람. 그렇지. 진짜 그런 그분이 것 같아요. 어떻게 키우는 사람. 맞아요. 너무 다르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루비스타, 핑크니버, 동가리, 쌍두를 분갈이 하는 거여서 이 화분 참 화분 가격 좀 얘기해줘요. 이 화분은 만원씩이요. 만원 거품요약. 거품요약 직사각뿐 만원 판매를 하고 있는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쌍두 분갈이 마쳤습니다. 사장님 찬물은 얘는 엄청 통통해. 얘는 나말나말해. 그렇네.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일주일 있다가 안전하게 그렇게 물을 첫 물 관수해 주시면 됩니다. 여다육이들 앞으로 키우는 모습 특히 유해가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 궁금하네. 그렇지. 진짜 너무 궁금하네. 여기서 가끔 소식 전해드릴게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